일반인이 108배를 집에서 하거나 산에 가서 막 그냥 막 땡겨서 그냥 산에 가서 무작정 한다는 게 좋은 것인가요? 나쁜 것인가요? 아, 전형적인 신의 가물의 흔적이군요. 이 말은 내가 108배를 하는 의미는 자기 성찰이고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달라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올리는 예법입니다. 108배는 108개의 번뇌를 사하자. 그래서 108배가 이제 절을 하는 건데, 직접 하고 싶고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집 근처에 대웅전에 가셔서 거기에서 108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, 그냥 아무데나 산에 가서 나 혼자 허공을 보고 그렇게 108배, 500배 혼자 기도를 하실 때는 그 도당 안에 있는 영산 수비들, 그러니까 허주야 말하자면 그분들이 얼씨구 좋다 이러고 내 몸을 지배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. 전 꼭 108배를 해야 성부를 보고 그러진 않아요. 그 어떤 누구보다 가슴에서 신을 섬기고 신이란 존재를 인정을 하고 매달릴 때 그 존경하는 마음에서 간절함에서 하늘이 이제 복도 내려주듯이,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런 불교나 힌두교나 여러 가지 모든 종교를 다 존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신당, 그 신령님이 좌정에 계시는 신전, 그런 곳에서 절을 하시는 걸 추천하지, 아무데나 가서 절을 하실 때는 허주들도 신이 되고 싶고 대접을 받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니 얼씨구 좋다 이러고 내 몸에 들어올 수 있고 내 정신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. 그러니 위험한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